조주사님. 네. 시부리 부장 어디 초청 갔어요? 아, 어제 본리사 갔다 온 얘기 계속 막 지원 부리시더니 지금 자리 안 계시던데요? 사무실에서도 볼링 얘기를 해요? 아, 말도 마세요, 조사님. 진짜 볼링장 짓는다고 이번에 네. 그 식당 먹던데 막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항상 거기 갔다 오는 것 같아요. 조사님도 볼링 하시죠? 네. 저 지금 볼링협회 사무국장 있잖아요. 아, 무슨 시부리 부장님이 저 네. 방 강제로 시켜가지고 아... 미치겠어요. 저. 주사님도 시부리 부장님한테 너무 가셨네요. 네. 그냥 뭐 할 일 없다면서 시킨 대로 하면 된다고 했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이제 뭐 제가 뭐 이렇게 행사할 때 어떻게 하냐 물어보면 저거 마음대로 알아서 하래요. 아... 그래야 이제 뭐 국장한테 힘이 실린다면서 아... 그렇다고 또 알아서 하면 또 잔소리를 해요. 계속 시부리니까 네. 뭐 일이 잘 진행이 안 되죠. 진짜 그럴 줄 알았어요. 부장님 처음에는 자기가 다 할 것처럼 해놓고 네. 나중에 막 쏙 빠지고 그러시더라고요. 저희 이번에 4월 달에 도지사기 대회랑 도체가 있었거든요. 네네. 그때도 가서도 막 선수들한테 경기하고 있는데도 계속 시부려가지고 선수들이 멘탈이 나가가지고 아. 경기가 진짜 경기는 꼴등했잖아요. 그 이번 꼴등한 그게 그러면 부장님 때문 아니에요? 부장님 사실 부장님의 그 역할이 한 30% 있었다 볼 수 아, 있죠. 부장님 때문에 이번 네네. 꼴등을 또 하게 되네요. 선수들의 원성이 자자하죠. 아. 야, 함량이 볼링장이 없어서 그런 거지. 근데 시부리 부장님 뭐 어디 가셨어요? 아, 뭐지? 아까 그 한국 이번 홍대전 협회랑 업무회 박식할 때 기념품 준비한다고 나가는 것 같은데. 아. 그 홍보라테 산삼 네, 네. 소세지 뭐 그거 주문하러 네. 가셨는데 회장님은 뭘 하든지 약간 볼링하는 사람들 시키고 너무 편애하는 것 같아요. 볼링하는 사람 네, 저도 사실 볼링에서 편애를 받은 입장이긴 한데 좀 그런 경향이 좀 심한 것 같아요. 맞아요, 조사님. 그 막 직원들이 회장님한테 협조받으러 오면 이 보고서 주제가 뭐냐 뭐 보고서 편집 디자인 이상하다 하면 하나하나 딴지 걸면서 볼링 회원들 오면은 그냥 묻지도 않고 그냥 사인해주고 사인해 저도 기획실 같이 모시고 있었는데 그때도 보면 좀 그런 시면 좀 아 그래서 오죽하면 직원들이 이제 시부리 부장님 발령 나면은 각각 직원도 무조건 볼링 쳐야 된다고 볼링 안 치면 당구라도 해야 된다고 막 그런 말 하더라고요. 시간만 되면 볼링 이야기를 시부리니까 네. 직원들이 좀 오죽하겠어요. 네, 또 퇴근하면 매일매일 볼링장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뭐 어쩌다가 회식이라도 하려 치면은 에이 볼링장 못 가는데 회식 왜 하냐면 저 뭐라 하시고 굉장히 사시는 것 같아요. 그럼 주사님이 좀 그거 편애하지 말라고 말씀 좀 해보세요. 아이고 제가 말한다고 듣는 사람이에요? 진짜 남의 말 절대 안 들어요. 아 맞아요. 어? 어서 부장님 오신다. 아이 너 또 내 뒷담화 했지? 제가 평소에 저희 김성진 부장님 되게 존경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볼링 협회 일을 좀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주사님! 아, 네 부장님!